2021년 미술 전시회의 대미를 장식할 아트쇼가 인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작가들의 작품 5천여 점이 전시된 인천 아시아 아트쇼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잠에 빠진 부인을 깨우는 남편, 각국의 화폐가 여백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력과 인간의 욕망을 미술로 표현한 네팔의 버른 포크렐 작가의 작품입니다. 수많은 책을 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청년의 얼굴엔 강렬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자기 성찰적 작품을 주로 그리는 중국의 청년화가 고판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지식을 자기 등불로 만들지 않고는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고 자기의 자유를 확립할 수가 없고 자기 꿈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의 작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 축제 인천 아시아 아트쇼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국의 현역 작가 천여 명이 아트쇼에 참여했습니다. 이우환, 이관수, 최영욱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시된 작품만 5천여 점에 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천 미술이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인천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아트 마켓이 마켓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K아트가 인천에서 좀 그 발돋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 아트쇼는 오는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에겐 세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신진 작가들에겐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